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죠. 동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위에서 물을 살짝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15cm 포트를 제가 17cm 포트에, 아유, 같은 애 맞아요? 이봐요. 불과 1, 2주 정도 지났거든요. 분갈이 한 지가. 물론 성장 중에는 이 색상이 빠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받아갖고 17cm 정도 분에 아이 더 큰데다 해요. 나는 이사 갈라고 이사 갈라고 준비하느라고 큰데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개를 같이 비교. 큰거 보내달라고요? 아이, 큰건 내가 분갈이 한 거라니까. 똑같은 거를 분갈이 했, 아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어느 분들은 색깔 진한 거 달라? 그 말이 맞죠. 왜? 달달 달궈졌다는 뜻이죠. 자, 동백이라고 하고 가격은 5만 원짜리 4만 원. 자, 왜 5만 원이냐면 분갈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퍼스면 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빨리 사야 사야지 사야. 에, 근데 에,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자구뽕 나와요? 자구뽕? 자, 반대편으로 한번 볼까요? 짠짠짠 가만히 놓고 돌려볼게요. 안 나와? 안 나와? 지가? 어머 세상에 자구뽕이 어우 세상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한바탕 거짓말쟁이들 보냈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제 요즘에 제가 분갈이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꽉찬 아이는 분갈이 해달라고 몸살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분갈이를 해서 한 달에서 두달물두번 정도만 주고 굳혀지면 이봐 가격대가 어떻게 이제 오르 그러니까 이 가격일 때 얼른 사야지, 그죠? 자, 동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구독자님들. 이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받으시는 구독자님들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남다육 손은 마이더스 손. 왜? 지가 키웠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메스트로를 만 원대 정도 했던 애들을 5개를 사서 키웠다. 그런 애들이 1년만 키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제가 작년 구정 때이 20개를 사, 아유, 저 그때는 노지에. 그래서 노지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이런 점점점이 있어요. 자, 새 입장은 깔끔합니다. 그러나 아래 입장은 하엽으로 갑니다. 원종해보니 슈퍼클론도 짝대기 있잖아요. 이 수량이 이제 더는 없어요. 다 구독자님들이 분양해 갔어요. 아우, 나 오늘 내일 얘네 집에 가는데 시리우스, 그죠? 없어요. 이제 혹시 저 제가 선별할 아이들이 있으면 선별해 볼게요. 로잔나 15,000, 25,000원, 25,000원. 나 로잔나 참 이쁘다. 어우, 세상에. 나 이렇게 물 드는 거, 이제 물 좀, 저 이렇게 약간 핑크빛 보여요? 영상으로? 이렇게. 아유, 내가 구독자님들하고 통화하면 나참 민망해. 왜요? 아니, 테레비에 연결해놓고 다남다육을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아유, 나야. 테레비 나오면 연예인이야. 그죠? 자, 골드젤리. 자, 짠짠짠짠짠짠짠. 얘는 골드젤리 5만 원이네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제가 방송을 한 20년, 25년 정도 했거든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그때는 그렇게 제가 인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얼마나. 구독자님들이, 아유,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네. 자, 이 아이요. 아리아나 젤. 지난번에 다크로즈 젤, 아리아나 젤, 얘도 다이아몬드 커팅. 예, 이렇게 요즘에 핫한 트렌드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애는 14cm 포트에, 어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제가 그, 얘가 들어와, 오자마자 분갈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느, 구독자님 가져갔잖아요. 사가셨죠? 가져간 게 아니고. 있죠? 자, 아리아나 젤 25,000원. 그 다음에 제가 얘 이렇게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 아드리안. 아,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드리안이요. 아드리안이요. 3만 원이요. 어머, 세상에. 아드리안 아직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한테 보라카이, 보라카이. 이렇게 입, 아유, 중짜예요, 보라카이. 맞아요. 작은 거 갈게요. 그리고, 데비쳐라. 이렇게 두개 하시면 8만 원에 드려요. 두개 하시면 8만 원 드려요. 그리고 얘는 뭐,
어머, 나 참, 얘 너도 이게 저희가 지금 약간 쌀쌀한데 문을 열고 환풍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얼마예요? 와인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가장 대품. 와인이요. 어휴, 세상에. 자, 묵히나 이렇게. 묵어도 이쁘고, 안 묵어도 이쁘고, 작은 아이요? 요새 안 보이는데 제가 농장에 다시 이제, 아유, 세상에. 선별하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라비앙로즈. 진짜 이뻐요.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트렌드죠? 펜턴골드? 환엽 펜턴골드? 아유, 라비앙로즈예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아유, 자,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어느 구독자님이 아가보이데스 다 자구뽕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난 것만 그래요? 어유, 참나. 아가보이데스로 금을, 정말 좋은 금을, 예, 맞아요. 출산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적시마 나가. 그죠? 자, 9월 14일 날 적시마 나가들. 그 다음에 또 야는 언제 했어요? 어머, 11월 29일 날 적시마 나가도 이렇게 나왔네. 어머, 나 세상에, 그죠? 아유, 나 제주가 좋다. 제주가 매주, 어우, 자, 아가보이데스 구매하셔서 적심 원하시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적심 칼도, 이게 칼날이에요. 얘가 칼, 대공. 이 15,000원, 적심 칼은 15,000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나 제주 좋네. 11월 29일 날, 여기 요 아이가 윗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오, 지금 다섯 개예요? 아유, 세상에. 온천지 작업. 아유, 세상에. 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얘도. 뭐, 입꼬지도 이렇게 잘 되네. 아가 보이데스. 참나. 자. 라비앙로즈 갔죠? 3만원. 로또 2만원. 로또 2만원이에요. 가격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아가보이데스에서 이런 금만 나오면, 현재 시중가가 30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금이 나와 주면, 아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유, 자, 됐죠? 자, 금 구경하고 가요. 이 금은 왜안 팔아요? 아유, 이사 가면 속에 닿을게요. 지금은 제가 막 온천지 펜던골드 볼까요? 이렇게 이쁜 펜던골드요? 왜안 팔아요? 아유, 더 이쁘게 만들려고. 자. 진짜 이렇게 이쁘죠? 펜던골드? 예. 아유. 더 이쁘게 만든 다음에 구독자님께 소개하려 합니다. 들어와서 제가 분갈이는 안 했고요. 제가 팬텀골드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팬텀골드. 어머, 세상에, 집.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표현해. 아우, 어디 가면 얼마던데. 그거 얼마에 팔라오? 아예 안 판다니까. 안 팔아요. 자, 팬텀골드예요. 자세히 얼굴을 보시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제가 진짜로 내 원하는 스타일까지 딱 된다. 그러면은 그때 소개 영상으로 해드릴게요. 너무 지금 자, 그다음에 얘요. 환엽마디 봐. 받은 사람이 나한테 극찬을 합니다. 왜? 지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받아보니 진짜 잘 만들었다고. 얘는 4만원, 얘는 2만원. 원래 3만원에 영상 담았었죠? 예, 할인에. 에이, 층수가 많잖아요. 주르면 물을 조금 말리면 생깁니다. 이렇게. 다 좋은 아종들. 얘가 4만원이요? 아이고, 어쩌나. 환엽마디 봐, 4만원. 자, 그 다음에 얘요. 몽블랑. 어우, 이뻐라. 몽블랑이요? 얘요, 3만원이요? 이쁘네. 세상에. 몽블랑 이쁘네. 그죠? 몽블랑 3만원. 자, 그 다음에, 멀로 철화. 팬텀골드 판매 완료. 한 번만 볼까요? 이 정도까지 제가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해요. 아유, 자꾸 달라고 할게. 내가. 이렇게. 포트, 아유,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자, 이렇게, 왜 제가 이 판매 영상이 아닌데 올려드리냐면, 자꾸 얼굴을 보고, 기다 아니다를 구독자님이 선택을 해야죠. 자, 멀로, 25,000원, 쳐라. 멀로 쳐라, 25,00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얘요. 모건 뷰티. 아유, 이뻐라. 아유, 세상에. 6,000원.
야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만든 아이들은 수량이 많지 않아요. 7.5포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깜놀 블랙 아이즈를 이렇게 이뻐요. 하나짜리도 얼마에도, 와, 나도 봤어요. 이 얼굴 두 개짜리, 얼굴 두 개짜리. 블랙 아이즈. 아유, 진짜 이쁘다. 그죠? 자. 오, 참나. 진짜 끝내주네. 자, 블랙 아이즈였고, 2만 원. 그 다음에 얘예요. 진짜 이뻐. 그러니까 다남다육 안 늙어요? 어느 분이 엊그저께 와서 갑장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젊냐고요? 아이, 내가 어리니까. 프랭크 10,000원. 프랭크 10,000원. 그 다음에 헤랜드 금. 많이 컸죠? 얘도 금이에요. 그 귀할 때는 몇만 원훅 가드나드 10,0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 보라카이는 자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려요. 얘가 가장 배추라고 표현하고 얘가 중간 정도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보라카이다. 그런데 달라면 묵은 아이도 있고 나는 색감 때문에 이 아이 달라 그러시면 돼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이 아이가 갑니다. 보라카이, 로지나. 진짜 이쁘죠, 로지나?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러우철화. 아따, 이쁘다, 15,000원. 그리고, 제가 여기, 맞아요. 동민이,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정말, 살아임의 동미, 정말 이쁩니다. 한 번만 키워보세요. 돈도 비싸지 않아요. 부담 없이 한 번만 키워보세요. 얘는, 녹기라뇨? 녹기를 한 6,000원이야. 가끔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을 안 찍으니까 내가 봤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드콘은 얘는 10,000원이죠. 예, 작아요, 작아요. 자, 팬텀골드 한 번만 더 보고, 아니야, 환엽 팬텀골드. 어우, 저. 이렇게 해서 다남다육 아이들 영상이고 가장 장안에 핫하게 화제인 쑥쑥 이어갑니다. 네, 이어갑니다. 코노, 리톱스 종류 갑니다. 이 아이 이름은 축전이에요. 축전. 제가 그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로젯 하나에 8,000원 주고 세 개짜리를 구매해서 겨울 두번 났습니다. 이제 사는 해까지 하면 세번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로제 3개짜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집중, 빨간 볼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알배기, 전부 다 지금 탈피 준비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탈피, 참 탈피하죠? 탈피 준비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까요? 탈피하죠? 그러면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로젯. 자, 그럼 전체적으로 10개다? 그러면 최소한 25개에서 30개가 되겠죠? 어머, 그래? 그러면 올겨울만 지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대고도 남습니다. 딱이 정도예요. 대고도 남는 게 아니고 딱이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겨울 한 번만 났을 때이 정도. 그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올겨울에도 또 다시 나게 아니 올 지금 또 아가들을 탈피하겠죠? 탈피하는 거는 구독자님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 내가 요런 아이들을 아유 그래 너 너무 얼마나 힘드니 내가 좀 도와줄게. 강탈, 강제 탈피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탈피하도록 두면 됩니다. 자, 축전 12,000원, 그 다음에 축전 대짜 5만 원. 17cm 포트에 이 정도 있습니다. 제 거는 안 팔아. 어머, 또 각자 만들어야지. 왜 자꾸 우리 하우스에 들어오면,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안 사고 꼭 내가 견본으로 써놓는 놈만 달래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자,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뭐, 지렁이요? 아유, 그래요? 뱀? 아유, 정말로 얘는 꽃이 지금 이제 여기, 요 위에 머리, 위 머리에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버클리라고 하는데, 이 버클리 이 정도 포트 하나만 있어도, 아 향수집 저리 가라 합니다. 우리 그, 자스민향? 향이 대단히 멋진 버클리. 6,000원. 그런데, 너무 약하다. 이거, 그런 소리 봐. 요 5, 6,000원이면 요대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구가 어떻게요? 뽕뽕뽕뽕. 이 라인에서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노바. 이 아이는, 자, 꽃대가 쫙 걸렸어요. 꽃대가.
꽃 피면 얼마나 이뻐요? 진짜 이뻐요? 대단합니다. 선인장 꽃은, 그런데 이제 선인장은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 가시한테 찌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 이, 가시야? 있어요, 있어요. 보이죠? 실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손으로. 가시가 손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질리면 제가 아 하겠죠. 아예. 그래서 이러 슈퍼노바가 왜 슈퍼노바야? 가시는 노, 가시는 노. 꽃이 정말 선인장은 꽃이 예뻐서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다네의 여왕. 어유, 자, 이 아이도 꽃이 정말로 멋집니다. 알뿌리 저기 이렇게 알뿌리가 있어요. 알뿌리.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네의 여왕 8,000원. 그리고 하나 제가 얘 먼저 가고 갈까요? 얘요, 얘요, 얘요. 마소니아.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만큼 얘가 그 가격대가 있었냐면요. 그맨 우리 키핑장에서 마소니아 있는 정도면은 다 쳐다봤어요. 왜? 아유, 하나에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짠짠짠짠짠짠짠짠 만 원. 얘도 구군. 알갱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자뿌리 알처럼 들어있어요. 우리 돼지감자? 예, 그 정도, 돼지감자 정도. 예, 돼지감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마소니아 가격은 만 원. 이렇게 묵어봐봐요. 그럼 정말로 멋지고 꽃이 끝내줍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예, 한 번, 실패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사 탈피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아이고, 이뻐라.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축전하고 처음에는 약간 비슷해 보이나 얘는 하트 모양이 선명하고 얘는 약간 하트가 위에서 한번 네, 이렇게 탁 누른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부사도 탈피하면 지금 머리 이래요. 아유, 머리 몇 개밖에 안 돼요? 아유, 땡.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탈피합니다. 자연 탈피, 네, 딩동댕, 강탈, 땡! 합니다. 강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미니문, 네, 코너 중에서 변이죠? 이제 탈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는 12,000원. 부사 만원, 마소니아 만원, 다네의 여왕 8,000원. 그 다음에 수정 드래곤요. 많이 구매하셨죠? 저는 이런 진짜 좋아해요. 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쿠페리 금요, 만약에 로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요 정도가 분만 바꾸어서 조금만 더 올가을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현재 5만 원대 유통하는 크기는 충분히 됩니다. 얘는 포트가 14cm 포트 정도 돼요. 분체 배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문바인요, 진짜 젤리처럼 생겼어요. 완전히. 말캉말캉합니다. 이 가격이면 제가 이 면봉을 왜 꽂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종자라는 표시라고 해요. 절대 팔면 안 되는. 근데 다람다육이 어떡해요? 이 진짜 비쌌거든요. 요 아이가 이래봬도 이 포트에서 지금 3년 반 정도 지난 아이예요. 문바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호가니. 제 새끼 손톱 한 번만 비교할까요? 새끼 손톱 정도 되는데 가격 2만 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유 뭐시 저렇게 비싸냐? 새끼 손톱만한 게 2만 원이냐? 에휴, 그런 소리 마세요. 20만 원 갔단 말이에요. 현재도 최소한 3, 4만 원 이상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를 들고 갈 거냐면 제가 자, 이쁜 축전을 들고 갑니다. 어디로? 자, 여기 리톱스 있는 쪽으로. 자, 리톱스 있는 쪽으로 갈게요. 자, 리톱스 보여요? 어느 구독자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가 엉덩이처럼 예쁘다, 뇌 구조를 닮았다, 이렇게 하세요. 4년 이상 묵은 모듬 2만 원이에요. 하나? 아니, 이거 다예요. 포트가 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00원짜리 참. 자, 그 다음에 필룰리포르테. 그냥 코너 달라 하시면 돼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써드릴게요. 자, 필룰리포르테. 자, 이렇게 해서 코노 리톱스 제가 시리즈로 묶어봤고, 그 다음에 얘요. 리치 아이 금. 얘는 선인장과지요? 그러니까 여기 왔지. 예, 리치 아이 금 10,000원. 이 아이가 이 정도만 하면 4, 5만 원대까지 했었던 아이예요.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리치 아이 금, 예, 10,000원. 다남다육이 자라나가는 쑥쑥이 이어갑니다.
내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이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건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